최근에 발라드 가수들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윤종신의 존니, 멜로망스의 선물 등이 음원 차트 상위권인데 혹시 이런 발라드를 좋아하는 멤버가 있다면 짧게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. 우영훈이 이겨줘요. 감성 보컬. 네, 한 곡 불러주세요. 제가 가사를 제가 한번 그래도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해요. 존니 들려주시면 존니요? 좋아 들려주세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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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좋아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예쁘다 하면서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잘했어요 잘했어요. 야, 딱지 공주님 엄청 썼어. 여기 딱지 공주님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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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? 있나 봐. 있어요? 딱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네, 읽어주세요. 네, 읽어주세요. 또 읽겠습니다. 네, 딱지 군주님.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이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 다가오는 2018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궁금해요. 종소리 0.5배속 댄스도 보고 싶어요. 핸드폰 타자는 누가 제일 빠르고 느린지 대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언니가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이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말해주세요. 네. 저는 이 팬미팅이요. 뭔지 알아요? 그 옛날에 미니 팬미팅 했잖아요, 우리. 러블리데이요? 네, 러블리데이. 네. 그걸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. 2018년에는 콘서트를 하고 싶고요. 좋네요. 네, 좋죠.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M-Wave Meet and Greet.